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위에서부터 열 번째 줄입니다. 8월에 안 보이는. 작년 8월에 안 보인 거 있었죠? 비무장지대에서 북한의 목함지대가 터졌죠? 그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8월에 안보이기는 판문점에서 김관진 안보실장과 최병서 총정치국장 간의 긴급 마라톤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8.25 합의에 도달하면서 해소되었다. 작년 10월에 이산가족 상보 있었고 11월에 남북 당국자 회담이 있었고 북한은 2015년 1월 6일에 4차 핵실험을 기습적으로 단행해 북한은 소형화된 실험용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소탄을 주장하는데 우리 서방 측은 지진파의 크기로 보아서 수소탄과 원자탄의 중간의 폭발이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안보는 항상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야죠. 한 국가의 안보는 최악의 경우에도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했다니까 저기 수소탄이 아닐 수도 있고 수소탄일 수도 있다 하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비하기를 바라는데 과연 하는지는 의심합니다. 다음 그 14페이지 일본 사정은 어떤 것인가? 일본 사정 이 주변국들 다 봐야 합니다.